조선업체들의 법정 관리가 잇따르면서 근로자들의 임금 체불도 급증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임금이 보전되는 원청과는 달리 하청 근로자들은 최소한의 임금 보전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. 이어서 손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. 매출 150억 원 안팎의 대형 조선사 1차 협력업체. 넉 달 동안 직원 임금이 밀린 채 지난 4월 법정 관리를 신청했습니다. 임금 지급이 보장된 정규 직원과는 달리 물량팀 등 하청 직원들은 돈 받을 길이 막막해졌습니다. 기성을 못 받아가지고 임금을 못 받아가지고 회차 자체를 떠나는 애들도 있고 그다음에 집세를 못 내가지고 차를 팔고 버스를 타고 다니는 직원들도 지금. 체불 임금은 공익 채권이어서 직영 직원에게는 늦게라도 지급이 되지만 하청 직원 체불 임금은 지급이 보장되지 않는 일반 채권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지급 동결이 된 겁니다.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고 이 한 공장 안에서 일을 하는데도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게 좀 말이 안 되는 거죠. 하청과 물량팀 직원 등 90여 명이 못 받게 된 밀린 임금은 8억 원에 달합니다. 정부가 대신 임금을 지급해주는 체당금 제도도 그림의 떡입니다. 6개월 이상 사업장 유지 조건이 있는데 작업장을 옮겨 다니고 업체를 수시로 바꾸는 조선업 하청 특성 때문입니다. 그 사용자가 법인이면 법인 자체, 개인이면 개인 자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그 근무 장소를 기준으로 그렇게 구별하거나 그런 거는 전례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행정해석을 제시하는 건 좀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요. 올 들어 지난달까지 거제 통영 고성 지역 체불 임금액은 153억 원, 지난해보다 83.5% 급증했습니다. 하청 직원 임금도 보전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.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.